움직이는 동작 이런 걸 어떻게 따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동작 같은 경우에는 촬영을 해서 액팅 하시는 분께 보내드리거든요. 아 진짜? 네. 이 지게 위까지 짐이 있어야 되고 이모티콘은 여기만 떨리면 좋겠다는 거지. 그래서 좀버 해가지고 이렇게 버티자 이거지. 그럼 그렇게 한 5초만 계셔주세요. 한 5초만 계셔주세요. 아니 촬영해야 돼가지고. 버튼 하나 둘 셋 찍어요? 찍어요? 찍으시라고. 안녕히 계세요는 뭐 안녕히 계세요. 요즘 이거 많이 하시는 거죠? 날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날아갈 순 없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제 몸무게 무거워요. 좀 밀어주세요. 저쪽 위로 별걸 다 해보네. 자 우리 지금 여러분 이모티콘 출시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야 새 타고 가는 거야. 아 그러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시작.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애니메이팅을 담당하시고 애니메이팅. 계시거든요.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요거 다 보시네. 난 아까 하면서 뭐야 뭐 장난하는 거 몰래카메라 아니었니? 진짜 이거 보시면서 다 하시는 거구나. 네. 지금 손을 흔드는 거부터 작업을 할게요. 팔을 떼놨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팔을 흔들면서 멀어지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한 장씩 추가를 해요, 얘를. 그러면은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대박이다. 네. 아니 이것만 했는데도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충분히 전공자 아니어도 이런 문자, 식으로 무척무척무척무척 해가지고 네네네 이런 문자, 식으로 무척무척무척무척 해가지고 네 이것도 이제 뒤로 빠지는 것도 있는데 오! 이걸 이제 위치랑 팔을 계속 흔드는 거랑 잘 맞춰주면서 사라지게 만드는 아니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냥 가만히 있는 애한테 약간 영혼을 넣어서 뭔가 그런 작업을 진짜 하고 계신 거네. 선생님 네. 생명력을 불어넣고 계시네. 우와 좋다. 일단은 초안이 완성됐어요. 또 움직이는 거에다가 녹음까지 해서 나오는 게 사운드콘이라고 있어요. 와 소리에 완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괜찮은데요? 인선 잘라. 우선 만약에 노비 버전으로 하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게 노비니까 노비에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안녕히 계세요. 아 좀 안 맞아. 아깝게 맞았어. 아깝게 좀 맞았어. 다시. 안녕히 계세요. 유를 길게 하고. 안녕히 계세요. 점점 작아지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럼 이제 마무리가 된 건가요? 네, 이제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를 해서 이제 이거를 24개를 다 제안할 때는 움직이는 거는 3개 이상 하시면 되거든요. 아, 3개만 그냥 먼저 제출을 하면 이제 네. 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